오늘은 상한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고바이오 랩을 준비했는데 막판에 갑자기 조금 밀렸어요. 갑자기. 네, 어쨌든 준비한 대로 상한가의 비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대형 포장하려고 했다가 뭐 이거는 아침에 제가 장전 뉴스 하면서 종목 추천해 드렸죠. 그래서 원래 테린 포장 대신에 대형 포장을 넣어 드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막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얘보다는 이쪽을 조금 더잘 모르시고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까 봐. 왜냐면 포장지주 같은 경우는 명확하죠. 코로나. 그래서 오늘 오공도 조금 슈팅을 줬고 저희가 뉴스를 되게 찾아왔고 새로운 테마를 좀 찾아서 드렸는데 어떻게 잘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공 할까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형 포장 하다가 고바이오랩 했는데 상이 풀렸네요.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준비한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상에 파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전동킥보드 뉴스인데 저희 급등일보에서 오늘 고바이오랩으로 딱 하나만 얘기를 드렸어요. 요건데 오전 11시 22분에 기술 이전 계약일이 뜨자마자 이쪽에다가 바로 이렇게 띄워드렸어요. 한국 콜마홀딩스랑 이제 계약을 했는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고 보시다시피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투자할 때 볼만한 중요한 경영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분동으로 한번 봐볼게요. 11시 22분이면요. 막 이렇게 바닥일 거거든요. 네. 25분이니까 아 지금 5분봉이구나. 1분봉으로 볼게요. 전체 좀 이상하다 했어. 네, 20분, 22분 거의 바닥. 그러고 나서 24분까지도 조금씩 움직이다가 좀 확대해서 볼게요. 거의 거래량이 없다가 그 공시와 함께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2분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 때 잡으셨다. 만약에 22분 종가에 잡았다. 42,850원에 잡아서 나는 뭐 상에 팔았다. 그러면은 상이 51,000원이고 얼마였죠? 42,850원. 42,850원. 19% 이고요. 지금도 들고 있어도 절대 손해인 가격은 아니죠. 46,850원으로 볼까요? 내가 그냥 지금 팔아버리겠다 라고 해도, 아, 까먹었다. 사이 바르고. 9% 이익 중이실 거니까, 네,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상에 파셨다면 늘 축하드리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상 가면 조금 절반 익절하면서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거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뉴스가 뭐고 고바이오랩 대체 뭐 하는 회사고 마이크로바이옴 이건 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포트도 가져오고 뉴스도 가져왔는데 일단 다트에 나왔던 이 뉴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을 먼저 볼게요. 잘안 보이실까 봐좀 크게. 총 계약 금액 공이 몇 개인가요? 9개죠. 그러니까 1840억 원. 계약금은 30억 전달을 했다고 하고, 이건 그냥 준다. 임상 일상, 뭐 신청하면 또 주고, 뭐 하면 추구. 그래서 이렇게 마일스톤으로 계약을 했다. 라고 해서 임상하면 뭐 얼마, 허가받으면 얼마, 상업화하면 얼마, 이렇게. 상업화 하게 되면 몇 퍼센트로 이게 나중에 수익 배분할 거냐. 제3자한테 기술 이전하면 또 합의하자. 라고 해서 전 세계. 를 기준으로 오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산학협력단으로 대응을 받은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녹화 화면이 좀 이상해서 다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왜 이러니?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준 뉴스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바이오랩 한국 콜마홀딩스의 면역질환 후보물질 1840억 원 기술 이전이라고 해서
뉴스를 나왔고, 이 뉴스는 1시간 전에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걸 쓰고 찾고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고바이오랩은 한국 콜마홀딩스와 면역질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물질 KBL38이 및 KBL1027에 대한 1840억 원 규모의 지수 이전체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고바이오랩과 한국 콜마홀딩스는 현재 비임상 연구 실험 중인 KBL38이의 임상 1상 시험 진입까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이후 한국 콜마홀딩스가 일체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계약에는 계약금 30억 원을 포함해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이 포함됐다. 여기는 아까 나왔던 거고, 이제 이 KBL38이 뭔데 이게 막 돈을 막 1000억이 넘고 막 2000억이 돼가는 요걸 하느냐. 사실 그 아까 다트 보면은, 여기 밑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주는데,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520억, 5배죠. 5배를 주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스마트 이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도출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물질이고, 인체 상주균 유래의 우수한 안전성을 특징으로 하며 염증성 장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 다양한 면역질환 모사 동물 모델에서 효능을 확인했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 동물 모델에서 KBL38이 단독 투여, 치료 효과뿐 아니라 단 클론 항체 치료제 인플렉시맙과 병용 투여 시에도 시너지 효과를 확인했다. 고바이오랩은 KBL38이를 경증 및 중증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단독 요법에서부터 중증 환자 단클론 항체 병용 요법까지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랩 대표는 뭐 깜짝이야 뭐야? 대표는 이번 계약이 이 계약 어 계약이 고바이오랩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물질이 전 세계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의 위충족 유류 수요를 해소하는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더욱 높일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고바이오랩 이렇게 치면 관련한 뉴스들이 이렇게 네이버에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뭐 이런 게좀 궁금하실 텐데, 좀 요거랑 요거 이거 먼저 읽을게요. 미생물학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나오면서 미생물학의 르네상스 시대란다.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죠? 인터뷰한 거를 이제 글로 적은 건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위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의 치료제를 중점 개발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면 체내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체내에 있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70%가 이제 체내 미생물 이렇게 장에서 살고 있는데, 이장속 미생물에 영양분을 주고 면역세포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걸 이제 활용해서 약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뭐 정근당 바이오에서 나오는 락토핏? 그런 유산균을 먹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거랑 다르죠. 이건 아예 약을 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어는 생소하지만 생애 전 주기를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하고요. 다양한 급성 또는 만성 질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바로 이제 고바이오랩의 회사에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스마티옴. 제가 아까 스마티옴이라고는 안 읽었는데, 어쨌든 연구 개발을 독자 수행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임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예요. 국내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회사이고, 이 뉴스에서도 인간관계가 증명됐고, 임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눌렸네. 그렇고, 이제, 리포트를 보면 빠르고 풍부한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아 마이크로바이옴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자구 임상 시간 후에 거래가 2상까지 진행을 종료됐습니다. 했고 임상 5건과 비임상 5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상 이상이 된건 KBLP001인데 아까 나온 거랑은 달라요. 아까 나온 거랑 다르고 이거는 이제 건선 치료제, 경구용, 그다음에 항염증, 그다음에 이제 KBLP002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분비 억제해서 거기도 항염증. 그래서 기술 이전이랑 신규 파이프라인 글로벌 임상 진입을 기대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이제 위에 나왔던 KPLB랑 KBLP002 이두 가지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게 아까 나왔던 뉴스는 요거 다른 거죠. 어딨어? KBL01027 요게 나가는 거라서 여기 나왔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기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리포트에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최초고 국내 최초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 센터에서 스핀오프 되면서 설립이 된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박셀바이오 또좀 약간 대박인데 얘도 좀 사실 대박일 수 있지 않을까?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는 에스티팜이랑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조금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바이오랩도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조금 기대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살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가에서 좀 밀렸는데 시킨 자카 종가에서 조금 밀렸는데 어쨌든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기술 이전으로 우리를 좀 놀래켜줄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5만 원, 1000원쯤이 되니까 이때 이제 물렸던 기억이 있는,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이 난 이제 탈출할래 하고 나가는 물량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관도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오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팔다가 어제 금요일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했고 오늘도 샀다는 점. 외인도 조금 들어온 거 수급은 요 정도만 볼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상장주 랠리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또 하나씩 하나씩 나오죠. 그걸 생각하시면 이 고바이오랩의 상승은 꽤 의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